안녕하세요. 파다파다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다파다 철웅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특대방어를 손질을 할 때 궁금했던 내장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아는 분들이 댓글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기관 부분은 유문수라는 기관이고 이거는 소화기관의 일부고요. 어종이나 크기에 따라서 뭐 크기나 개수가 다르게 되고 거기에서 소화액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많은 관광객분들이 내비게이션에 제주 동문시장을 찍고 찾아오시지만 동문수산시장, 즉 6번 게이트가 위치한 곳과는 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항에서 차량을 이용한 방법과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여 동문수산시장, 즉 6번 게이트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여느 때와 같은 모습의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발지로 정한 곳은 공항 내부 주차장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았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차량을 이용하여 6번 게이트 바로 앞에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내비에 제주은행 본점 혹은 오연길88로 검색하여 목적지 설정을 합니다. 내비 안내에 따르면 약 15분 내외의 거리네요. 자, 주차장을 나서서 출발해 볼게요. 공항에서 동문시장으로 가는 길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시골거리와 같은 푸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탁 트인 하늘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 건물의 높이가 다 낮죠. 그 이유는 비행기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고도 제한으로 인해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어 덕분에 이렇게 탁 트인 하늘을 마주할 수 있답니다. 가는 길에 오른편에 서문시장이 나옵니다. 서문시장에는 커다란 정육점을 주변으로 여러 상차림 식당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을 지나 조금만 더 가면 왼편에 관덕정이 나오는데요. 제주에 현존하는 건축물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관아라고 합니다. 이 두 곳은 동문시장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광 코스로 함께 방문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관덕정을 지나자마자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 큰 사거리를 지나자마자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면 6번 게이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기 앞쪽은 진입금지 구간이라 들어갈 수가 없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 길가에 소수의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6번 게이트 바로 앞이라 이동이 정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오후 6시 이후로는 차들이 거의 없어 널널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하지만 관광객분들에게 주차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게이트에서는 좀 걸으셔야 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버스를 이용하여 오는 방법입니다. 국내선 도착하시면 2번 게이트로 나가셔서 용담 시청 방면에 3번 버스 정류장 앞에서 365번 또는 332번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365번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중앙로 중앙성당 정류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332번 버스를 탔을 경우에는 중앙로 동문시장 정류장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글라스 스토리 코너로 들어오시면 5분 내외의 시간으로 6번 게이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6번 게이트에 도착하시게 되면 많은 수산업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싱싱한 회, 각종 해물부터 선물용 냉동 수산물까지 다양한 수산업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태양산은 바로 이곳 조금만 들어오시면 위치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